왜 그랬어 포? 말도 안 돼. 며칠이라고 했지 딱히? 60년. 헐. 마크 트레즈가 포한테 60년형을 내려서 이제 포는 60년하고도 4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해. 역시 이 답은 탈옥뿐이다. 결국 다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렸군. 아니지 포, 답은 성실하게 복역하는 것뿐이야. 모범수가 돼서 형량을 줄이는 게 제일 빨리 나가는 법이라고? 그리고 또 탈옥수가 탈옥이라니, 그런 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. 말도 안 돼. 오, 그럼 주인공인 내가 최초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는 것인가? 오, 그래, 최초의 탈옥탈옥수 포. 아니 뭔가 악마의 열매 이런 것 같은데, 탈옥탈옥 열매인가? 탈옥탈옥 총! 아,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. 자, 이제 오늘은 씻고 자면 될 거야. 내가 샤워장에 데려다 줄게. 에이 태키 선생님, 당연히 당연히 얌전히 있을 거예요. 어허, 어서 씻으러 가죠. 그래. 토끼 포! 흑석! 흑! 온몸을 구석구석! 쓱싹쓱싹! 으아! 시원하다! 으아! 포! 완전 잘 씻잖아! 당연하지, 나는 동물 냄새 안 나는 곰돌이인 것이다! 후! 토끼도 씻지 그래? 나도 그러고 싶은데, 마크 트레즈는 좀 낡은 감옥이라 고장이 많거든. 그래서 물 나오는 곳은 지금 포가 있는 그곳뿐이야. 오, 완전 꾸졌잖아. 그치. 이런 꾸진 감옥을 탈옥 못하면 다른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데. 그래, 포는 그거지. 그 탈옥 영화에서 먼저 탈옥하다가 잡혀서 사라지는 엑스트라. 1. 감옥의 악랄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 꼭 먼저 탈옥해서 먼저 죽는 그 엑스트라 1? 어, 맞아, 그거야. 그럼 타키 씨는 아니 타키 선생님은 그 악마적인 감옥의 악마적 간수인 것이군요. 아니 나는 룰을 따를 뿐이라고. 딱히 포를 뭐 해치고 싶은 것도 아니라고.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포, 알았지? 네 타키 선생님, 저를 믿으세요. 저도 선생님을 믿겠습니다. 알겠어, 좋아 좋아. 포는 마음을 이제 드디어 고쳤구나. 자 이제 포의 방으로 가자. 선생님, 저는 이미 길을 외웠습니다. 얼른 오시지요. 어, 포 포우는 이제 그쪽이 아니야. 왜요? 탈옥수가 가는 방은 따로 있거든. 아, 불쌍한 포. 진짜요? 헐, 토끼 포? 포, 3층은 처음이지? 예. 맞아요. 3층까지 올라와 본 적은 없죠. 자, 포, 여기가 포의 새로운 방이야. 꿀꺽. 자, 들어가 포. 헐, 뭐야, 여기 전에 쓰던 곳보다 넓고 이것저것 많네. 오, 타키 선생님, 여기 훨씬 좋은데요? 역시 여기는 꿈의 직장인가? 아,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? 뭔데요? 사실 이 3층은 웬만해선 잘 배정을 안 해주거든. 왜 안 해주는데요? 나 같은 용기 있는 탈옥수가 없으니까? 뭐 그것도 그런데, 사실 이 방 주변에서 주변에서? 매일 밤 꿀꺽. 아니야 포, 뭐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지. 뭐예요? 터키 선생님, 매일 밤 뭔데요? 아니야 포, 내가 한 말은 있고. 자, 얼른 자. 터키 선생님. 터키. 야, 죄수 번호 827979 포, 식사 시간이다. 그런 거 없어. 그런 건 없대고. 그런 건 없어. 포! 그런 건 없어. 포! 뭐해? 깜짝이야! 포! 뭐야? 왜 때려? 타키 선생님이었구나. 왜 그래 포? 선생님, 저 어제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아니 포, 수면 시간은 제대로 잘 챙겨야지.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말 했는데 어떻게 자요? 밤에 귀신이라도 나오면 귀신 들림 곰돌이 되면 어떻게 해요? 갑자기 웬 귀신이야? 어제 선생님이 나온다면서요? 아니 나는 매일 밤까지만 말했잖아, 그치? 그럼 매일 밤 그다음 뭔데요? 뭐가 나오는데요? 그건 알려줄 수 없어. 듣기 포? 자, 오늘은 뭐 있나 볼까? 기대된다. 아, 이거군. 자, 포, 오늘의 밥은? 밥은? 케이크? 땡! 쌀빵! 진정해! 진정해, 내 다리! 아니, 왜 그래, 포? 또 빵이라는 말을 듣고 내 안에 탈옥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. 이대로라면 다리가 폭주해버려서 탈옥해버린다고! 포, 가져와! 알았어. 그럼 오늘의 밥은? 오늘의 밥은? 진정해, 내 다리! 빨리!
자, 오늘의 밥은 연어. 오, 오케이 좋아요. 아니 왔어 왔어. 잘 먹겠습니다. 이 정도면 나무 500개 캘 수 있을 것 같군. 포는 탈옥수니까. 예. 나무 캐는 거 말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 해. 어? 무슨 일이요? 몬스터 청소. 자, 여기에 어디? 처치 곤란한 예. 몬스터들을 좀 겨우 가둬놨거든? 오,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이거? 되게 깊지?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몬스터가 도망 나와가지고. 얘는 뭐, 뭐 하얀 거밖에 없는데? 뭐지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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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이런 걸 어떻게 때리면 안 돼? 이런 걸 어떻게 이기냐고요? 이거 내가 절대 못 이길 것 같은데요? 그래서 몬스터 청소 초보자는 여기가 아니고 예.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해. 특기포? 자, 이쪽이야. 어떤 곳이지? 포. 이걸 들고 싸우면 돼. 오? 뭐야 이거 나무 칼이잖아요. 왜 이런 걸로? 이런 걸로 뭘 하라는 거예요? 이거면 충분해. 자, 들어가 볼까? 뭐야? 고작 슬라임이잖아. 좋아 좋아. 어때 쉽지? 완전 쉽지. 이 정도면 식은 죽 먹기죠. 나의 손톱을 받으라. 안 돼 포. 사실 식은 죽은 먹기 어렵다는 사실 아십니까? 설마 맛이 없으니까? 예 맞습니다. 오호. 응? 왜 그래 포? 오,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. 타키 선생님. 여기 수가 너무 많아요. 그래도 제가 다 청소해드릴 테니까. 테니까? 철검이랑 철곡갱이 좀 주실래요? 철검은 줄 수 있겠는데. 예 예. 철곡갱이는 안 되고 대신 돌곡갱이로 줄게. 돌곡갱이 금방 부서지는데? 그럼 대신 두 개 주세요. 제 계획은 땅을 좀 파야 되는데 돌곡갱이는 엄청 잘 부러지니까. 알았어. 근데 일 끝나면 무조건 반납해야 돼. 어이 그럼요. 자 포. 오. 하나 짠. 자 그러면은 일단은 포 입구에 있는 애들부터 일단 처리를 하자. 허! 입구! 입구를 열어야지! 좋아. 야비하게만! 좋았어! 다키 선생님 잘 보시라고요! 알았어 알았어! 캐야 돼! 돌을! 돌을 캐야 돼요! 호! 몬스터 안 잡고 지금 돌 캐고 있는 거야? 아니요! 다 필요한 일이라고요! 다키 선생님! 응? 제가 지금 여기서 만들 동안 지금 시간 끌어주시는 거죠? 완전 착하다니까! 오늘 오케이, 할 일은 몬스터 잡는 거지 땅 파는 게 아니라고! 땅을 파서 돌을 얻어야지 저의 계획이! 지금 통하는 거라고요. 잘 보시라고요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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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좋았어요. 이거 안 써도 되겠는데? 포 슬라임 잡기 쉽지? 너무 쉬워서 또 나한테 온다. 너무 쉬워서 괜히 저런 거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난리쳤네.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데. 아까 왜 그렇게 어렵지? 선생님 거의 다 잡았어요. 잠깐 너무 심심하니까 잠깐만이라도 나갔다 오실래요? 그래 알았어. 잠깐만 정말 잠깐이면 돼요. 그러면은 좀 쉬고 있을까? 드디어 나한테 어그로가 끌렸군. 좋았어 선생님. 다 잡았습니다. 아 진짜? 빠르네 역시. 자 근데 선생님 왜? 제가 너무 열심히 저 땅 파고 뭐 만들다가 곡괭이 하나 뿜질러 먹었거든요. 아 그래? 벌써? 남은 게 예 남은 게 요거 하나뿐이네요. 요것도 알았어?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 요만큼. 요만큼? 이것밖에 안 나왔어? 예 가죠. 생각보다 없네. 자 들어가자. 자 이제 다시 씻고 밥 먹고 쉬고 있어 포. 또 어떤 생각하면 안 돼. 포? 포? 포 어디 있어? 잠시만요. 뭐야 또 설마 포? 아니지.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. 포 왜 안 따라오고 있었어? 여기 있어. 잠깐 뭐 두고 와서 돌아갔다 온 거예요. 얼른 가죠. 가자. 특기포. 엄한 생각 말고 얌전히 쉬고 있어. 예. 공기 좋군. 자 마이크 지금 껐습니다. 포 녀석 뭔가 수상하단 말이죠. 슬라임 창고로 다시 가봐야겠어요. 아까 여기서 올려다보고 포방이 저쪽이구나. 수상하네요. 뭔가 탈옥의 기운이 느껴지네요. 아까 이건 왜 만든 거지? 나무?
제작대를 이 뒤에 숨어서 만들었었군. 뭘 만든 거지?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재료라곤 나무, 돌, 그리고 슬라임 볼 뿐일 텐데. 저 뭐야? 아하, 그렇군 그렇군. 저 유의 냄새, 저 유의 향기, 후후후후 일단 꽂자. 뭐야? 특히 선생님 거기 있어요? 포 혹시 오. 탈옥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왜 아니죠? 아니에요.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? 그래서 방 앞에서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죠? 알았어, 감시 안 할게. 예, 밤도 늦었으니까 가서 푹 주무시라고요. 알았어. 저도 이제 잘 거예요. 포도 잘 자. 자, 지금 마이크를 껐어요. 분명 포 녀석 탈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. 한번 보자고요. 조심조심. 없나? 지금 자는 건가 포? 나타났다. 자 유의 향기, 자 유의 곡괭이. 뭐야, 돌곡괭이 역시 하나 남아 있었군요. 그래서 그럼 하긴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질 리가 없지. 포! 왜? 갑자기 부르고 난리. 혹시 탈옥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? 아니에요. 탈옥이라니요. No. 저는 여기에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답니다. 아마 최고급 호텔에 주방장이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던데. 그래, 포? 그러면은 잠깐 뒤 좀 돌아볼래? 타키 선생님, 저는 지금 자려고 누워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은 왜? 그럼 엎드려야 되잖아요. 그렇구나. 그럼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럼 건강이 안 좋다고요. 그렇지. 예? 그렇지. 근데 아리 포 됐고 뒤돌아봐. 제 건강이 나빠지면 책임지실 건가요? 알았어, 책임질 테니까 어서 뒤돌아봐. 정말 영양제 한 박스 사주셔야 합니다. 놀래라. 타키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? 포, 그쪽으론 탈출 못해. 하지마. 타키 선생님, 아니 타키, 나에겐 나를 받아줄 따뜻한 자유의 쿠션이 있지. 밑에 널 받아줄 그런 건 없어 포. 뭐야, 설마 들켰나? 아닌데, 그대로 있는데. 타키, 그런 협박으로 내 탈옥 열정을 부러뜨릴 순 없어. 그런 열정 부서져도 된다니까. 가지마 포. 타키. 응? 곰돌이의 열정이 언제 부러진다고 생각하나? 힘을 너무 꽉 쥐었을 때? 내가 무슨 샤프심이냐고. 그러면은 여러 번 도전했는데 정확히 못 떨어져서 계속 실패했을 때? 고작 그 정도로 부러뜨릴 순 없지. 성공할 때까지 도전하면 된다고. 드로퍼 하는 거 못 봤어 저번에? 그것도 그렇지. 그럼 언젠데? 그건 몰라도 돼, 다키. 잘 있으라고. 안녕이다. 포! 근두! 근두! 포, 살아났어? 뭐야, 다시 한 번, 간다! 포, 어차피 못한다니까 타로. 나네. 곰돌이의 열정은 다리와 함께 부러지는 거였군. 살아났네. 선생님, 저 타로 가네요.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60년 있을게요. 포, 근데 포 입이 늦었어. 이 철창 밖으로 이미 나갔잖아. 헐, 이제 120년인가? 왔다. 마크 트레즈가 포호의 형량을 정했어. 꿀꺽. 흉악한 곰돌이 포호는 반성하는 척을 하고 형량을 낮게 받았음에도 교도관 타키를 속이고 탈옥을 시도. 그 후 형량이 60년이나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교도관을 속이고 탈옥을 시도. 그리하여 곰돌이 포호에게 징역 120년 동안 뭐하지? 680년을 선고한다. 뭐라고? 반드시 탈옥해야겠군.